네, 최근 북한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전화를 거는 일을 뿌리 뽑으라라고 강력히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법 통화를 없애려고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북한 주민들의 남한과의 휴대전화 통화 실태. 자, 그리고 적발됐을 때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찬일 수장님, 자,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겁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국경 일대, 주로 이제 남북한의 통화는 중국 통화권이기 때문에 국경에서만 되고. 아, 중국 국경이요? 네, 충청강 이남에서는 북한 전화와 우리 전화가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국경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내 3만여 명의 탈북자 가족들과의 통화를 차단하라. 이런 네. 아주 엄격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지시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이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국가 보위성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보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조직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단속을 하면 단속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주민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 겁니까? 네, 국가 보위성이라는 것은 우리와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가 정보원과 같은 게 북한의 국가 보위성입니다. 네. 이것이 원래 뭐 방첩 기관으로 1973년 5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뭐 전 북한 주민을 사찰하는 최고의 사찰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북한의 2단위까지 지도원이 내려가 있고 북한군에는 중대 대대까지 지도원이 내려가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철저하니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펴고 있는 게 바로 네. 국가 보위성입니다. 네. 그 책임자가 이제 얼마 전에 숙청했다가 롤백한 김원웅 대장인데 국경 일대 사람들을 특히 이제 우리 3만 명의 탈북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80-90%가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이런 국경 일대에서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 가족 친척들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 친척들이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자와 통화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대북 송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상당히 이것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엄격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북자 가족들은 일단 우선적인 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거군요. 직접 자택까지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자택 방문해서 집을 직접 뒤지고 그러나요? 그렇지. 거기서는 물을 찾아내기 위해. 네, 영장 발부나 이 국가 보위성이라는 것은 네. 인민 보안성과 달리 무슨 영장 발부나 뭐 이런 게 없이 이미 시간에 들이닥쳐서 이 수사할 수 있고 또 이미 시간에 즉결 사용에 처하는 게 국가 보위성의 그 무소불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 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탈북자 가족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좀 융화무과 했습니다. 네. 말단의 그 보위원들도 탈북자 가족한테 뭐 얻어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눈 감아 줬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김정은이 지시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것은 네. 그만큼 그 함경북도나 국경 지역이 북한 체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네. 이런 이제 반증으로 얻었잖아요. 저 지금 보면요. 탈북자 가족이야 지금 집중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이해가 되고요. 자, 과거에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통화를 하려면 중국 휴대전화 제품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북 송금을 받아서 그 돈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북 송금이라는 게 보통 탈북자 한 명이 연간 한 500만 원, 한 네. 5천 불을 보낸다고 할 때 네. 북한 지역에서 5천 달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왜냐하면 1달러가 북한 돈으로 8,3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 월급이 3, 4천원인데 우리가 1달러를 보내면 그게 3배 정도가 되는 돈이다 보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 당연히 네. 밀수하는 사람 아니면 탈북자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람도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도 최근에 혹시 지금 북한에 있는 분들과 통화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분의 좀 안전을 위해서 누구라고는 밝히지 마시고요. 그렇죠. 최근에 언제 해보셨습니까? 확실하게 해봤기 때문에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게 송금이나 통화란 말이죠. 네. 그래서 돈도 보내봤고 통화도 해봤는데 이것은 대체로 중국 화교나 그다음에 이제 브로커를 또 전문 브로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내에는 중국 돈이나 달러가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돈을 일단 그 중국
중국 사람들한테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시키면 북한에서 거기서 또 북한으로 통화가 돼서 그 현지에서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현찰로 지불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도로 저희가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지역 간단하게 그림을 좀 표현해봤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모두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현된 중국과 북한의 경계지역, 경계지역에서 또 전화기가 북한산 전화기로는 안 되고요. 보신 것처럼 중국산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중국 기지국을 이용해 대한민국과 통화를 하는 거다. 이게 맞죠? 맞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한 360만 대의 핸드폰이 보급이 돼 있는데 네. 그 전화기와 우리와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통화가 될 수 없고 네. 중국 전화기라는 것은 우리처럼 등록제가 아니라 그 칩을 꽂으면 그 사람이 사용권 안에 있는 우리가 좀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화교들이나 뭐 브로커들이 그 전화기를 가지고 북한 영토 내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서울하고 바로 통화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전화기가 유심 칩이라고요. 칩만 바꾸면 우리도 전화기를 바꿔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비슷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서로 로밍이 안 되는 건가요? 북한 전화기하고는 국경 일대 가까운 데서는 되는데 북한이 워낙 안테나나 이렇게 그 통신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대신 중국은 그게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북한 국경 지역도 우리가 이제 통화권에 같은 통화권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 유독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남한과 통화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좀 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지금 유독 요즘 들어와서 더 강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소통을 말하지만 북한은 통치자는 불통을 원하는 겁니다. 네. 사실 북한 국경 내에서도 저 압록강, 두만강에서 이 황해도 사람들하고 통화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원 탈북민들하고 통화가 되니까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원래 뭐 국경 지역엔 무서워서 잘 가지도 못하는데 네. 이 지역이 자기네 체제에서 떨어져 나가서 더 앞서가는 자본주의가 되면 평양 정권이 불안할 것이다. 이런 네. 이제 국정 속에서 통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실제로 최근에도 돈을 보내보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브로커들이 돈을 전달해주고 확인 전화, 그러니까 돈을 보냈는지 가족들에게 확인까지 할 수 있다. 송금과 전화가 모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브로커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브로커는 이제 북한 내에서만 움직이는 브로커가 있고 국경을 네. 넘나드는 브로커가 있고 또 중국 내에는 이제 탈북인으로서 브로커가 있지만 주로 돈이나 통화를 이루어지려면 화교들을 반드시 끼워야만 됩니다. 네. 화교를 끼워서 내가 통장에 돈을 넣고 그다음 화교가 중국에 있는 또 사람한테 통화해 주면 그 사람이 바로 북한과 통화하면 몇 시에 전화를 받으라. 그러면 직접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친구에게 돈을 보냈다. 그러면 친구하고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하. 돈을 받았느냐? 얼마 받았다. 근데 그것이 뭐 7대 3이다, 뭐 6대 4다 네.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옆에 그 보위원들이라든지 공안요원들이 같이 묻어서 조금씩 뜯어먹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확하게 7대 3이다 이렇게 단정 짓긴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들을 송환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죠. 지난해에 있었던 이 종업원들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고 나왔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못 견디게 그리운 설경아, 네가 남조선으로 끌려간 지도 이제는 1년이 지났구나. 너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겐 마치도 10년, 100년처럼 느껴진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금시라도 네가 저국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이 나라를 보내는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이라도 네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엄마 나야 설경이야 하고 복도에서 소리쳐 참는 것만 같다. 한달 후에 달려나가 문을 열어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자, 이제 탈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부모님을 동원해서 지금 영상을 보낸 건데, 글쎄요, 북한에서 우리 남한과 이 협상을 진행할 때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라는 부분을 요구해버리면 우리 정부도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글쎄, 그러나 뭐 본인은 절대 돌아갈 리도 없고. 지금 본인들은요? 다 대학생이 되어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 시점에서 저렇게 요구하는 것은 뭔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저 처녀들이 대체로 20대 초중반에 다 오리고 나이가 오리고, 네? 뭔가 북한이 지금 우리가 제안한 남북 화해 협력의 어떤 그 뭐야 대북 지원이라든지 인도적 지원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남북 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쟤들을 돌려보내라는 이런 억지를 펴다 보면은 마치 자신들이 어떤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도 되고 새 정부와의 어떤 대화 협력에서 한번 주도권을 쥐어보겠다 이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네, 지금 저 대외 선전 매체에다가 올렸던 저 영상을 지금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런다고 해요, 북한에서. 그러면 네, 실제로 탈북자들은 저런 영상들을 좀 접하고 관심 있게 좀 찾아보고 그럽니까? 그렇죠. 찾아보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 많이 마음도 또 흔들리고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저 12명의 처녀들인 경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네, 뭐 거기에 나오는 배경이나 모든 걸 볼 때 아, 저것이 조작됐다. 그 여대생들, 저 여성들이 더 잘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저 사람들이 여기 대한민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저 가족들이 저렇게 나와서 말하고 선전선동에 동원되긴 합니다만은 네, 가족들이 처벌이나 처우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뭐 저 어린 여성들이 저걸 보고 뭐 돌아가야 되겠다든지 네, 뭐 일부터 돌아가는 탈북자도 있으니까 북한이 그 행여나 그걸 노릴 수는 있지만 네,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북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팀장과 같이 하겠습니다. 전 수석경찰서 강력팀장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